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수열의 극한을 했지, 그치? 수열의 극한 하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하시고요. n이 뭐 이거밖에 없었어, 사실은. 그쵸? 왜 그러냐면 수열이 뭐몇 번째 항으로 간다.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는 뭘로 돌아온 거야? 그렇죠. 웰컴 함수로 다시 돌아온 거야, 함수로. 함수는 당연히 무한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있고, 특정한 값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수투에서 여러분이 다항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극한을 했잖아. 맞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제 느낌으로 다시 스타팅한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좀 편한 게 분명히 있긴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알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지수함수.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뭐다 알고 계십니다. 그쵸?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 함수.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극한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뭐 발산한다. 충분히 알수 있는 얘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만약에 가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뭐알수 있는 거지, 충분히. 그건 모르는 거 없잖아, 그쵸? 얘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다 아는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뭐 실제로 수능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이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이런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했지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지우고 여기로 보내는 대신에 이렇게 붙여버렸던 거지. 그쵸? 그럼 실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3분의 1의 x 이런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밑이 3분의 1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뭐할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한 가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역수에 대해서 극한해라. 이렇게 간단히 해결해버리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보기 문제 다 풀어보세요. 자,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도 우리가 뭐다 알잖아, 그쵸? 한 번만 연습하고 갈까요? 지수 함수 그래프는 밑이 이렇게 1보다 크면은 증가, 감소하면은 0에서 1 사이면은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치?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로그 함수는, 자, 얘는 0,1입니다. 그쵸?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어차피 역함수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1,0을 중심으로 해서, 밑이 1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 얘가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인다. 여러분, 뭐 그래프 다 아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클 때, 근데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 대신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겠지, 당연히. 왜? 정기역 자체가 여기는 무하니까, 우리가 밑, 로그 쓸때다 공부했죠? 밑은 0보다 무한 거, 큰 것만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왜? 실수 지수까지 뭐다 사용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0풀 또는 무한대 이렇게 됐을 때뭐 어떻게 극한이 되느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돼서 넘어갈게요. 괜찮죠, 여기는? 자, 보기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보기 3번 문제. 보기 3번까지는 여러분이 뭐 그래프 그리셔서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했을 때, 수투에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지금 다한 입장에서는 얘들아, 주가 뭐야? 0분의 0꼴이 사실 주였지. 공부해 보니까 거의 다 0분의 0꼴이잖아. 미분도 이제 정의도 거기서 나오고 다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주야. 그러다 보니까 순간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0분의 0꼴이 아니면 무슨 말이냐? x의 어디에 극한을 x가 a에서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을 때 걔를 대입을 해. 대입을 했을 때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그게 뭐야? 그게 극한값이지. 맞지? 근데 0분의 분자와 분모가 0분의 0 형태로 나오면, 아, 다항함수일 때는 여기에는 인수가 있으니까 그 인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좀 편리하게 하려고 우리가 로피탈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었던 거였지. 됐습니까? 그래서 극한은 일단 얘들아, 대입하는 거야, 먼저. 결국에는 당연히 얘도 0분의 0꼴을 우리가 가지고 하게 되겠지. 근데 일단은 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대입해봐. 대입해봐서 0만 아니면 상관있어 없어? 없어. 그게 답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뭐지? 할거 없이 그냥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로그 3에 3이니까 얘는 1일 거 아니야. 그냥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니까 1 대입하면 얘는 2가 되니까 뭐 답이 2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얘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로그의 성질이 있었다. 뭐가 있었니? 로그의 뭐는 뺄셈은 진수끼리의 뭘로? 곱셈으로. 다 기억하시죠?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뭘로? 곱셈으로 그렇게 계산했었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 3에 이 친구들은 x분의 9x 더한 1,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은 뭐 x 무한대 보내면은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거니? 이 친구 자연스럽게 9가 되는 거리 갈 수가 있겠네. 무한대 보내 무한대 꼴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도 뭐 뻔한 거잖아. 약분하면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분모로 들어오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해 버리면은 2니까 2, 2 답은 얼마? 1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사실 뭐 여기는 별거 없네요. 자, 이제 여기 봅시다. 무리수 2의 정의. 지름과 그 지름을 갖는 원의 둘레의 관계를 말하는데, 지름 D를 갖는 원의 둘레는 그 지름의 약 3.14배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마차 바퀴의 지름이 1m이면 그 마차 한 바퀴가 돌때 마차는 3.14m를 가게 되고, 마차가 몇번 회전했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으면 총 회전한 수에 3.14m를 곱하면 이 마차가 여행한 토탈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파이처럼 자연상수 2도 그 의미와 값을 구한 방법들을 알수 있고, 특별히 너무 많은 자연 현상들이 이 상수값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아주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연상수 2의 값은 확률론에 아주 능했던 스위스 수학자 메로누이가 처음 찾고 정의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자를 얘기할 때 단위, 복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 복리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메르누이가 찾은 이 값의 이름을 천재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자연상수 2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오일러가 정리한 자연상수 2의 정확한 값입니다. 이 모양은 고등미적분에서 배우게 되는 테일러 급수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내용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메르누이가 찾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연상수 2에 대한 베르누이의 정의가 있는데요. 리밋 n이 무한히 갈때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 2다. 여러분들께서 이 n의 값을 계속 키워나가시면서 계산기로 이 값을 찾아 들어가시면 이 값이 2의 값으로 수렴해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베르누이가 어떻게 처음 찾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자 중 복리를 나타내는 이 식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위는 처음
입금하는 돈의 일정 퍼센트를 매년 동일하게 지불하는 걸 말하고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을 복리로 연이율 8%인 은행에 넣어놓으면 매년 8%의 이자를 여러분들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행 옆에 어떤 다른 은행이 여러분께 연이율 8%는 고객님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과 같지만 우리는 이 8%의 연이율을 분기별로 1년에 4번 2%씩 쪼개서 총 8%를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처음 은행은 1년에 한 번 이자를 지급하는데 8%를 지급하고 이 은행은 1년에 4번 이자를 지급하는데 한 번에 2%씩 그래서 토탈 8%를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은행이 더 여러분들께 유리하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나누어서 2%씩 총 4번을 지급하는 은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자주 이자를 받고 또 그 이자 받은 거에 이자를 받게 되는 구조가 확실히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횟수를 계속 늘려 1년에 12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즉 1년에 52번, 아니 심지어 매일매일 8% 이자를 365로 나눈 이 작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돈이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커지게 될까요? 아니면 커진다고 해도 어떤 값으로 수렴해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베를린은 찾았습니다. 답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고 커지기는 하지만 그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해 간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베를린은 이자를 100%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R이 1이 되겠죠? 그리고 N의 값을 계속 키워봤더니 그 값이 2.71828182888인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은 1년에 2배씩 주기로 하고 그 2배를 아무리 작게 쪼개서 여러 번 이자를 지불한다고 해도 절대로 2.8배도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2.72배도 될 수가 없고요. 이 과정에서 찾은 값을 약 60년 후에 수없이 많은 천재 수학자들을 배출한 이 베르누이 가문이 미적분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업적을 이어받아 연구하던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이 자연상수 1을 정의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오일러가 말한 이 자연상수의 정의를 훨씬 많은 곳에 응용하고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편의상 초분시로 나눈 것이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100만 분의 1초, 5만 분의 1초 등 아무리 찰나의 시간을 나눈다고 해도 그 값들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그 사실을 수학적인 기호로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2배씩 주기로 한 이자를 아무리 작은 값으로 나누어 무한히 자주 지급해도 그 값은 2.72배는 결코 될 수 없음을 베르누이는 찾고 증명해낸 것이죠. 이후 시간을 변수로 움직이는 모든 자연현상은 이 자연상수 2와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시간을 기본으로 자라나는 나무의 성장속도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성장속도 그리고 새로운 석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 소문이 퍼져나가는 속도 등등이 이 자연상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더 나아가 로지스틱 계측은 성장 모델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아주 빠르게 증가하지만 점점 더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에 대한 오일러의 정의와 연관이 있는데 나무는 처음에는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다가 이 자라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가면 처음에는 소문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두 명에서 네 명, 네 명에서 여덟 명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전체 학교의 학생 반 이상이 그 소문을 알아가게 되면 야 너 그거 알아? 하고 질문했을 때 어? 아는데? 라고 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소문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팀을 포함한 두 팀이 두 번 경기를 해서 우리 팀이 한 번 이상 이길 확률 혹은 우리 팀을 포함한 네 팀이 네 번 우리 팀을 포함한 열 팀이 열 번 경기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팀이 한 번 이상 이길 확률은 많은 팀이 많은 경기를 하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값은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됩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속적인 시간을 변수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끼는 어떤 값들은 바로 이 자연상수 2와 아주 밀접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오락을 만들어낼 때도 우리는 이 자연상수 값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디자인해 갈지를 생각해보면 화면 속으로 비춰지는 움직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모두는 이 알 수 없는 값, 이 자연상수 2에 이미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자연상수
자, 이러한 식이 뭐를 나타내느냐 그 얘기고, 실제 무리수인은 이제 중세 그 베르누 그 베르나이 그 베르누이 그 시대 때 은행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하는, 참 재밌죠. 뭔가 고등 학문을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한번 이자를 지급해 주는 은행보다는 1년에 두번 은행 이자를 지급해 주는 은행이 훨씬 더 내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은행에서는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자를 많이 준다 이거지. 그러면 뭐한번 받는 것보다 두번 받는 게더 많으면 세번 받는 거는 더 많을 것이고, 네번 받는 거는 더 많을 것이고, 100번 받는 거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아무리 이게 뭐 1000번 뭐 억번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로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 수를 우리는 무한 자연상수 2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 자연계에서의 로그는 그냥 이 자연상수 2를 미스로 하는 자연 로그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로그를 뛰어넘어서서, 그냥 우리가 그냥 공대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거나 그래서 이제 이걸 똑같이 다 배울 거거든. 로그라고 말하면 상용 로그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로그야? 자연 로그를 말하는 거야. 그 정도로 파이하고 여기 있는 무리수 2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얘기야. 여기야 뭐니?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돼. X가 0으로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쪼개서 받겠다는 거. 이 1이라는 거는 원금을 말하는 거고, 얘가 이자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원금 더하기. 반드시 1 플러스 이러한 형태 꼴이 반드시 돼야 되고, 여기는 바로 뭐가 돼야 되냐? 이거의 역수 형태 꼴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반드시 무슨 형태가 된다? 역수 형태가 돼야 된다. 여기 있는 형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역수 형태가 돼야 된다. 알겠니? 그런데, 이 값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몇번 받을 거냐? 그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는, 받는 횟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해야 되겠어? 굉장히, 자주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의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받는 횟수가 엄청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야 가장 큰 값이 나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x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지. 왜? 여기 있는 값이 1에 아주 뭐하라고? 가까운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x분의 1이 있을 때는 당연히 x가 뭘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되겠지. 그래야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니까? 0에 아주 가까운 수가 될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무리수 2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약속할 약속.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을 때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무리수 2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고, 무리수 2는 뭐 2.71828 뭐 이렇게, 얘도 이제 원주율처럼 한없이 가는 무리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리수인데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수는 딱두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파이하고 오늘 배운 무리수 2. 근데 이과 친구들은 이를 몰라요. 왜? 미적분에서 이과 과목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보기 5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무리수 2에 대한 정의를 해서 무리수 2를 미수로 쓰는 지수 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출발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러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냐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x가 분자니까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건 당연히 잘 됐죠. 그쵸? 그리고 여기하고 얘하고 얘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돼. 여기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겠다? 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는 지금 역수 관계가 아니고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3x면 여기도 3x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지. 맞죠? 그런데 이건 내가 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곱하기 3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을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2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2의 몇 제곱? 3 제곱이 우리가 찾는 보다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생각의 흐름이고요. 그런데 이제 계산만 놓고 보면은 그냥 이 값과 이 값을 뭐하면 돼? 그냥 약분하면은 나오는 값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에다가 이 친구만 살포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니까 익혀야 될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는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1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뭘 말하는 거니까? 원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반드시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돼야 되고 역수 관계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극한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2라고 하고 여기는 누가 올라오냐? 이쪽에 있는 친구와 지수하고의 뭐 약분하고 결과물이 여기에 올라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이 친구도 1이 있고요. 여기 x 역수. 자, 잘 세팅이 되어 있다.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니네는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약분하자. 뭐가 남습니까? 3이 남으니까 이렇게 오자는 얘기지. 됐죠? 그다음에 이 친구. 자, 이 친구 1이 있고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잘 세팅이 됐지. 그치? 그리고 이 친구 두 개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분자에 있는 거 세팅 잘 됐네. 세팅이 잘돼 있으면 얘를 우리가 2라고 할 것이고요. 약분하면은 뭐만 남아? 3분의 1 이렇게 남겠지. 얘는 우리가 이제 뭐 지수 때 배웠잖아. 세제곱근 뭐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들아,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빨리 뭘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냐? 2.7 정도 되는 그냥 뭐야? 수야, 수. 기호가 아니야. 파이가 3.14 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그냥 1.7 정도 되는 그냥 수야, 수. 기호가 아니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이고요. 역수 관계 잘 세팅이 됐죠? 0으로 가게끔. 그러면은 2가 될 것이고 약분하면은 3이 남으니까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셨죠? 원칙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치환을 하고 막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계산 문제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처리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자, 자연 log 봅시다. 우리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에서 로그를 배웠습니다. 그쵸? 로그를 배웠고 그 로그는 우리가 이제 뭐 L, O, G라고 이렇게 썼었지. 그치? 그리고 밑이 뭐 이렇게 10이 아닌 어떤 것들은 밑을 우리가 다뭐 했습니까? 이렇게 표기했었지. 그리고 밑이 굳이 없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상형 로그 이렇게 해서 불렀던 거지. 그쵸? 자, 근데 이 밑이 뭐일 때? 무리수 2일 때 우리가 얘를 갖다가 ln, n. 밑은 따로 쓰지 않고요. 이러한 꼴로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야? 간단히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계산기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ln이.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밑이 쉽게 말하면 로그 이거를 말하는 거야. 얘를. 얘는 뭐라고요? 2.7 정도 되는 그냥 수라고. 밑이 1.7이니까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로그 2, 밑이 2나 밑이 3보다는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냥 어떤 하나의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우연히 발견된 이 값과 일치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서 어떤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뭐또 경제 쪽도 그렇고, 모든 분야를 뭔가 할 때, 우리가 상용로그를 왜 써? 편하니까 쓰는 거잖아, 그치? 말 그대로 자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상용로그를 쓰면 불편해. 그래서 뭘 쓰니까 편해? 아, 자연상수 2인 밑을 써보니까 너무 편해. 왜? 그냥 딱딱 값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 2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가시면
그냥 이렇게 써 있는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지 않고 얘를 그냥 자연로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그의 끝판왕은 자연로그야. 그냥 아예 로그면 자연로그야. 그냥 아예. 알겠지?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상용로그, 자연로그 잠깐 비교해 놓은 거 있는데 그냥 뭐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 자, 보기 6번. 일단은 뭐 L에는 로그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약간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얘는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이거 얼마예요? 1이지, 1, 1, 1. 왜? ln이라는 건 로그인데 진수가 2잖아, 그치? 얘는 1이에요, 1.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1로 보이게끔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수학적인 재능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내가 빨리 몸소 익혀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얘는 뭐야? 당연히 얘는 2분의 1로 갈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넘어가면은 2분의 1로 가시면 ln2는 그냥 없어지니까 2분의 1 되겠지. 맞죠? 이거는 그냥 로그의 성질. 2에 뭐야?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다 뭐, 이해되시죠? 쌤, 이건 뭐지, 이거?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건 얼마니? 우리 로그할 때 이런 거 배웠었지. 뭐 배웠었냐면, 그 로그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형태가 딱두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뭐할때 같을 때가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냥 무시하고 뭐 해서 얘가 그냥 뭐야? 답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 3의 로그 2의, 아니, 뭐 해볼까? 8의. 자, 이렇게. 이거 뭐야?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다를 때는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뭐 해서 바꿔서 계산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무리수 2잖아. 그치? 얘도 지금 무리수 2라고. 밑이. 그러니까 밑이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여기가 있는 애가 내려와서 뭐가 답이 되는 거야? 3 이렇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뭐야? 밑을 무리수 2, 2.7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맞지?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치? 1로 간다. 뭐 일단 대입해 보면 얘는 그냥 이게 되겠지. 2가 되겠지. 무한대로 간다.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0. 충분히 되시죠? 그 다음 얘네들은 뭐야? 로그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 마찬가지로 밑이 2.7이니까 이런 식의 그냥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을 거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1이 될 것이고. 맞지? 1 들어가면은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니까. 됐죠? 그리고 뭐 무한대로 가거나 0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0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 정도로 뭐 하면 되겠어? 뭐 생각해주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 그쵸? 더 알아보기 이거 뭡니까? 우리가 수원에서 했던 로그 성질이야.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5번. 자,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까 봤던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하여튼 계속 선생님이 캡처해서 좀 이렇게 톡방에 보내줄 테니까 이 친구랑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이해하는 거, 로그함수, 지수함수.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가 있냐면, 볼게요. 얘는 일단 잠깐 놔두시고, 이 형태를 좀 보면, 얘가 지금 x분의 1로 볼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이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 그치? 타고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x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이 ln 빼고 이거하고 극한까지 포함해서 얘가 뭘로 바뀌는 거니? 2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습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선생님 좀 편의상 얘 극한을, 선생님, 이게 좀 빼볼게. 어차피 극한은 그냥 뭐 x가 무한히 가라는 것만 지시어니까. ln 하시고요. ln 하시고요. limit x분의 1, 1 플러스 x. 이게 이제 얼마냐 그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ln, 뭐야? 로그함수니까 얘가 어떻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올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고 나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거라고. 이거기 때문에, 자, ln이잖아, ln이. ln이는 바로 뭐란 얘기야? 1이다, 이제 뭐이 얘기가 되겠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꼴을 잘 보셔야 돼, 꼴을. ln 1 더하기 x분의 x는 1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잘 봐. 얘가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결국에 얘가 어디로 올라가겠니?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아까 했던 대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치? 그럼 우리는, 근데 얘는 없어진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너하고 역수 형태 돼 있고 네가 x가 0으로 가니까 아 니네는 뭐가 되는 거야? 아 2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2가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2의 a분의 b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지금 따라오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ln 2의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a분의 b는 뭐가 되는 거니? 지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a분의 b 곱하기 ln 2.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니까 얘는 지금 1이잖아.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하여튼 이게, 아, 이 x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알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이 답은 바로 뭐가 되냐? A분의 B가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찾아올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또 1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는 증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증명하는 거보다는 뭐가 중요해?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게더 중요해. 알겠지? 증명 문제는 안 나와. 계산 문제 나와. 자, 이 친구가 왜 이제 1인지는 내가 일단 알아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얘를 갖다가 이만큼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면 2의 x제곱은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x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얘가 넘어가니까 로그 2에 뭐1 더하기 t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자는 얘기야? 얘를 ln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x라는 값은 바로 뭐가 되냐? ln 1 플러스 t라는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limit x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가면 얘가 지금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0으로 가려면은 t는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0으로 가야 되겠지. t도 마찬가지로. 그치? t가 0으로 간다 하시고요. x가 이거니까는 ln 1 플러스 t 잡아주시고 얘는 t라고 내가 치환했으니까 t값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잘 보세요. 이거는 t분의 ln 1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역수의 역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이 아까 뭐라고 우리가 계산했어? 여기서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1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알겠습니까? 자, 증명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얘가 A고 얘가 B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 A분의 B가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A분의 B. A분의 B. 골만 뭐? 골만 맞으면. 알겠지? 골만 맞으면 이렇게 된다. 자, 봅시다, 여기. 보기 8번. 다음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골이 맞아야 돼, 골이 항상. X, 1. 반드시 1이 있어야 되고요. 3X. 골이 다 맞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답이 뭐라고? 이거분의 이 개수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답은 3.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X 있고요. 2에 이렇게 빼기 1. 잘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와 개수니까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쌤 이거는 뭐죠? 이런 거는 뭐 고민할 거 없죠.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도 X 해주고 여기다도 뭐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똑같이 해주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 얼마? 1. 위에 있는 친구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지. 왜? 똑같이 X를 해줬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6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6번. 6번은 이제 미시 2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시게 A야, A. 알겠지? 아까는 이제 미시 2인 노구였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A야. 자, 담기해야 돼요. ln 노그면은 얘가 2로 바뀌기 때문에, 알겠지? 2의 지수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ln 2는 어차피 없어져, 그치? 그러니까 뭘로 나오는 거야? 수로 나오는 거야, 수로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로 나온다고, 수로. 알겠지? 미시 2일 때는 뭘로 나온다고? 수로 나와. 근데 얘처럼 미시 2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수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선생님 이거 한번 증명을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해보면 여기 있는 이 x라는 거는 자 1로 x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다시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리미터하고 이 친구 이만큼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로 바뀌는 거니? 2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맞죠? 아까 우리 무리수의 정의에서. 그치? 무리수 2의 정의에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아, 로그 A의 2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2가 있으면 이게 우선권이야, 우선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ln 자연 로그로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ln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은 이게 ln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 이게 미시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로그에서 배웠잖아. 밑과 진수가 바뀌면 뭐가 된다? 밑변환 공식이 역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아 로그 2의 a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 얘가 로그 2는 ln으로 바꿔서 이렇게 올 수 있다 이 얘기야 이렇게. 과정도 물론 뭐 중요해요. 근데 결론은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알겠지? 여기가 만약에 ln이었으면 얼마였습니까? 이런 거 아니었고 1이었잖아요. 아까는 그치? 여기가 2였으면 이거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냥 그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미시 A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ln을 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ln을 끼냐?
의미가 생각해, 의미만. 의미를 생각해보면, 아, 이 X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얘네가 힘을 합쳐서 E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E를 만들었기 때문에 E를 이용한 자연론으로 내가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E가 진수의 자리에 있고, 그게 밑자리로 와야 되니까 뒤집어져야 돼. 역수가 돼야 돼. 그치? 역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밑이었던 A는 진수 자리로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좀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시면 좀 편해요. 그냥 드립도 외워버리면 다 까먹으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ln a분의 1이라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잘 봐. 얘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친구 덕분에 ln이 된다고. 그러면 ln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 있는 친구도 얘가 만약에 2였으면 없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1이 아니고 뭐가 생기는 거냐? 얘네들이 아까 힘을 합쳐가지고 뭐를 만들어? 2를 만들어, 2를. 2를 만드는데 얘는 역수 형태가 안 되고 그냥 LNA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만 좀 기억하면 될것 같다. 자, 밑이 이제 무리수 2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일반 로그일 때. 아, 로그는 역수. 뭐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이렇게, 로그. 알겠지? 로그는 이렇게 역수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지수는 그대로 이렇게. 알겠지? 연습만 좀몇개 해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보면은, 일단은 이거하고 이거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 1, 2니까 뭐가 돼? 일단은 2 곱하기. 오케이?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어? 너 자연 로그 아니네? 그러면 ln 3분의 1 이렇게 한다고. 그럼 2가 이제 올라오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로그는 역수. 자, 이 친구. 일단은 이거분의 이건데 1이잖아. 그치? 그럼 1은 의미 없는 거고. 그쵸? 지수는 그대로니까 ln 얼마? 5. 이렇게. 자, 이 친구 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1, 1이니까 1이겠지, 그냥. 그러면, ln 3. 이렇게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